토이 쓰는 방법은 T H라고 그 R 왜 이런 소리 난다 그치? 토이 이거 아니었나요? 괜히 그냥 끄덕끄덕이에요? 오는 뭐 중에서? 중에서 뭐 됐어요? Y는 뭐 중에서? 다섯 번째 얘기한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다음 부분 딱밤이다 그치? Y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고 누구랑 비슷하다 했는데 Y랑 뭐랑 비슷하다 그랬더라? I랑 비슷하다 아니야 Y랑 I랑 비슷하다 그래서 Y랑 I랑 비슷하다 안 그랬어? 뭐라고? Y랑 I 그래서 Y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뭐였어요? 오케이 okay, 또 저러죠. I eat 짤막이라고 어 다섯 번 다 가르쳐 줬어 이제 다음부터 딱밤이야. I eat Y는 뭐? I eat 짤막. 오케이 okay, 여기서 뭐 됐어요? E 됐죠. Toy. 오케이 그다음 이 친구는 이게 up이야. top 뭐 새로 공부해보라 그랬는데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어. top 쓰는 방법은 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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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뭐 중에서 오는 뭐 중에서 오뭐 좀 크게 얘기해 줄래? 오오아어 중에서 뭐 됐어? 아 됐죠. 안녕히 가세요. 탑 탑 오케이 그 다음 타이거 아, 글자 이름을 몰라? 써봐, 그럼 손가락으로. 아, 그 글자 이름도 모른다. 알파벳 쓰기 다시 하자. 어, 아니,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. 또 알파벳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, 이거. 이 글자 이름도 여기 다 써있는데. 에이? 아, 아이, 아이, 아이. 와, 준호야, 알파벳 쓰기 다시 한 번 더 할게. 타이. 뭐가 아니야? 그 다음. 어떻게 여태까지 또, 아, 또 알파벳을 또 모를 수가 있어. 타이. 그 다음. 타이거 그래서 아이는 뭐 중에서 아이 중에서 아이 이는 뭐 중에서 이에어 중에서 뭐 빨리 빨리 좀 하자 시간 많아요? 나는 없어요. 타이거 그다음 fast 쓰는 방법은
보이기 S T K Fast Fast 다음 Unc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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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방법은? 이건 엉클인데요. 엉클이 뭐 밑에야? 엉클도 데스크야? 엉클은 삼촌 아저씨 아니야? 엉클은? under잖아. under. under. under 어떻게 써요? and D I T T um R D D D 네 D 넘 R 이거 뭐였어? 이거 무슨 소리네? 이게 타이거면 이 ER은 여기서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그러면 under 하려고 그러면 여기 이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이 B, 이게 D지? 이건 이건 뭔데? 이게 뭐라고? 이거는? 이건 뭐야? 엄버야, 엄버? 엄버야? 뭐 하냐? 알파벳 다시 쓰기 해야 될 것 같지, 네가 봐도? 아직 비디도 헷갈리고, 뭐, 아예 이름도 모르고. 다시 써줘. 에? 다시 써달라고. 디 디 다음 이 R 이게 무슨 글자야? 이거 D 이게 D야?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. 이게 B다. 이게 D고 그래, 그러니까 네가 이게 D라며 지금. 그 엄벌잖아 이건. 엄벌 엄벌 쓰고 있어. 언더 쓰고 있어. 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지 지금. 그치? 그러니까 너는 지금 쓰기를 해야 된다니까. 아직도 BD를 헷갈리고 있잖아. 언더. 그리고 참 따법 맞기로 했잖아. 이거 지어도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다. 그럼 얘는 업 쓰는 방법은? 그 다음에는 violin 쓰는 방법은? I 이라고 글자도 L I N Hey, violin. 오, 잘 썼어. 이거 열심히 연습했구나, 이거. Violin. Hey. Face. Face. 또 face 하고 있다, 또. Face. 또 혐오다. Face. Face. 양치할 때 E 안 하냐, 너? 해요. 하잖아. E 하고 바람 내뿜어봐.
무슨 소리 나나 보자. 소리 낼 수 있잖아. 그러면 따라 해봐. Face. Face. 그래, 그렇게 하면 된다고. 저는 뭐고? V. A. S. S. E. 오케이. 설 동안 막 노느라고 알파벳 다 까먹었지. Face. 그렇지. 알파벳 I도 모르고. 그럼 얘는? 쓰는 법? T. E. N. T. Tent. Tent. Van. Van. 쓰는 방법은? V. V. E-N 똑같지. 또 하죠. 어, 이거 쓸게. 그러면 그게 뭐라고 쓰여있어? Van이라고 쓰여있지? 네. 어. 이 E 아. 소리가 I에 이야? O에 이야? 어? 이게 O에 이게 I에 이야? O에 이야? I에 이지? 어, 이 소리 누구한테? 누가 내는지 몰라? 너 지금 A. 공부할 때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냐? 어, 아까도 이러더니. 그래서 내가 이게 벤이야? 아까 전에 똑같이 해볼까? 이게 벤이야? 그랬더니 아니요. 어? 이 에 소리는 이가 되지만 어? 이 에 소리는 에이가 되잖아. 그래서 이거 아니고 이거라고 했어 안 했어 아까? 어? 똑같은 거 또 물었는데 또 틀려? 어? 벤. 정신 안 차리지? 그럼 언더 언더? 이게 언더야? 너 소리 내면서 따라서 했어? 그쵸. 내가 소리 내라 했어. 소리 내지 말라 했어. 소리 내라 했어. 근데 용가리 통빼야? 네? 용가리 통빼야? 어? 안 시키는 대로 안 해도 잘할 수 있단 말이잖아. 어?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소리 내는 거 하고 어려운 보이는 거 쓰는 게 연습하는 거라 그랬는데 왜 제일 중요한 소리 내는 거 안 했어? 어? 왜 안 했어요? 응? 왜 소리 내서 따라하기를 안 했나요? 이유가 있을까요? 아까 너 여기서 그래서 잘 안 돼갖고 연습하라고 그랬을 때 소리 내면서 따라 했어 안 했어? 안 하던데? 응. 어, 계속 안 할 거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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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안 할 거지? 할 거라고? 네가 집에서 소리 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까 모를까? 알 것 같아? 모를 것 같아? 응? 아, 모를 것 같아? 제 집에서 소리 내서 따라 하게 안 하게? 제 소리 내서 하거든 집에서. 쟤. 응? 쌤 언제 들었는데 쌤이 나 녹음하는 거 다 듣고 있는데. 응? 아니야, 내가 어떻게 들어요? 니네 집 사생활 있는데. 내가 어떻게 알게? 소리 내서 하는지 안 하는지. 녹음기는 응? 넣어놔. 내가 소리 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게? 네가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알아. 응? 네가 실력이 지난번에 했을 때하고 지금 왔을 때 얼마나 실력이 나아지는지 보면 안다고. 어?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네가 하는 거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. 어? 안 따라 소리 날 수 안 하잖아. 그러니까 언더가 뭔지, 엉클이 뭔지. 어?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야. 어? 다시 A레벨 할까? 어? 니랑 같이, 민철이 너랑 같은 학년이지. 네. 내가 딴 학생이랑 비교해서 미안한데. 어? 비교하면 안 좋지? 네. 그치? 어, 그래. 비교는 안 좋은 거야.
비교 하면 안 되지.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그러니까. 근데 민철이는 따라서 소리 내서 해. 어. 그치? 너는? 어, 그래. 그거는 비교가 아니고, 어? 이건 비교가 아니고, 너 그러면 소리 내서 할 수 없어? 집에 가면 입 막고 있어야 돼? 어? 그러면 소리 내서 못 해? 그럼 왜 안 해? 응?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, 소리 내서. 근데, 왜 안 해? 응? 너 용가리 통뼈야? 그게 무슨 뜻인데?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도 잘할 자신 있냐고. 응? 응? 네가 책임질 수 있어, 거기에 대해서? 소리 내서 안 한 거에 대해서? 아니요. 책임질 수 없어? 책임질 수 없는 짓을 왜 해? 응? 책임질 수 없어? 너 지금 알파벳 쓰기 숙제 또 내가 프린트 해줄 건데 왜 해야 될까? 왜 모르는데? 응? 네가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것 같아? 응? 잘 안 해? 왜 안 해봐? 그럼 넌 가면 갈수록 자 네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 여기에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해야 될 게 요만큼 있었는데 네가 요만큼 하고 요만큼 안 했어 응? 그럼 요건 계속 안 해도 될까? 그러면 2학년 때 이게 1학년이고 이게 2학년 2학년 때 새롭게 배워야 될 게 요만큼이야 그러면 요거 안 했는 것만큼을 요대로 요렇게 해갖고 요만큼을 더 해야지 돼 어?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이만큼은 안 했어 어? 그러면 3학년 때 해야 될 게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안 했던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얘도 덜 해갖고 이만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나중에? 그럼 어떻게 되는데? 잘 안 하시네 내가 소리 내서 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 어?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? 그래서 얘 소리는 뭐고? 앙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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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방법은? Uncle. 잘 썼고요. Uncle. Okay, 얘는 소리가 소리 소리 소리부터 엄브라 엄브라 엄브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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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떻게 써요? 엔이 아니고 엠 몇 가지 무슨 소리 냈어? 엄 그 다음 지금 한글로 굳이 쓰면 이런 소리를 써고 쓰고 있지 어? 무슨 소요?
지금 네가 쓴 얘가 내는 소리는 뭐야? 그 하고 어 소리 내고 있지. 그러면 이 소리 나는 게 그 다음 글자잖아. 누군데? 아. 뭐 평상시에 공부할 때 뭐 이거 뭐 그냥 대충 뭐 그게 그거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. 그다음 브렉까지 써서 브렉. 그래 이러면 된다고. 에? 잘하네. Umbrella. Umbrella. 오케이. 그래서 일로 와. 뭐 해야 된다고? 말. 꼭 소리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큰 소리 내라고. 알았어?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고? 연습하라고. 오케이. 왜 세움?